안녕하세요. 갓 아이네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샬롬.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전기, 매입 등 기구를 교체하는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교회나 사무실 혹은 가정에 천정에 보면 다양한 전기 조명 기구가 부착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양한 전기 조명 기구 가운데 매입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삼파장 전구나 백열 전구를 이용했던 매입등 기구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전기를 좀 아끼기 위해서 발명한 LED 매입 조명기구가 있죠. 이 LED 매입 조명기구나 혹여 3파장으로 불을 밝혀주는 등기구가 고장 날 경우 뭐 3파장이나 백열전구는 바로 같은 규격의 램프를 사다가 교체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이게 수명이 좀 짧아요. 그래서 자꾸 교체하는 게 번거로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이제 LED 등기구로 교체해 놓은 교회들도 사무실도 많은데요. 뭐 한두 개 고장 났을 때에 이 등기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전기 전문가들을 부르면은 그분들이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 또 작은 비용을 받고 다가오는 것도 좀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사용자들이 불편하기도 하는데요. 적어도 이 매입등기구는 우리가 얼마든지 교체하는 일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체하는 것은 좀 간단해요. 천정을 보면은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을 우리는 날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날개를 그냥 잡아 당기면은 안에 구조가 이렇게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어 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다가 날개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게 스프링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쏙 빠지거든요. 그 쏴 빠지면은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마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전기를 공급해주는 IV 전선, 그 다음에 조명을 밝혀주는 안전기 램프 부분. 이 연결 부분이 문제인데요. 연결 부분이. 이렇게 이 연결 부분을 커넥터로 사용한 경우가 있고, 때로는 이 IV 전선 1차 측과 부하 측 연선을 쥐꼬리 접속이나 트위스트 접속, 다른 또 접속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테이프로 마감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노출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과감하게 전선을 이렇게 자르세요. 네. 이렇게. 늘 전기 공사에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공사를 할 때는 스위치를 끄고 좀 더 안전하게는 누전 차단기를 끄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천정에서 노출된 부분이 이걸 떼어냈기 때문에 이렇게만 선이 이렇게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이게 니퍼거든요. 니퍼는 뭐 교회나 각 가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요건 롱노즈 플라이어라고 하고
때로는 마루벤치라고 하죠. 이렇게 손을 잡고 약 1cm 내지 0.8mm 정도를 이렇게 피복을 벗겨주세요. 네. 가볍게. 또 여기도 1cm 내지 8mm 정도를 이렇게 가볍게 네, 벗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선이 노출될 거 아닙니까? 자, 요 부분에 여러분 커넥터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딱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딱 소리가 나면서 물려주죠. 역시 커넥터도 구멍 부분에 선을 꽂아주세요. 네,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그리고 새로 사온 LED 조명기구를, 조명등을 여기다 또 반대편에 이렇게 커넥터에다가 꽂아주세요. 또 여기도 역시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래서 꽂았을 때 제대로 이게 물어줬는지를 살살 한번 당겨보시면 꽉 잡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헐거지면 바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전선관하고 이 부분이 매입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대로 올려주는데 이 스프링 역시 이쪽 반대편도 스프링 이렇게 스프링을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이거를 그대로 타공된 구멍에다가 살짝 밀어내면은 이게 탁 하면서 이제 물어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비춰지는 이 부분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매입등 기구를 교체할 때에 꼭 주의사항이 있어요. 기존에 타공된 구멍 요 사이즈를 아셔야 돼요. 조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5인치 12와트 5인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8인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이즈를 모를 경우에는 아예 고장난 부분을 자른 부분을 조명기구 가게에 가서 요 사이즈의 제품을 주세요 라고 하면 같은 사이즈로 주지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LED 매입등도 이렇게 이제 안전기 부분과 램프 부분이 이렇게 커넥터로 연결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안전기가 나갔을 때는 같은 제품이 혹시 구매가 가능하다면은 안전기 부분인지 그 램프 부분인지 그거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커넥터를 빼버리면은 안전기가 고장난 거는 안전기만 또 램프가 고장난 거는 램프만 교체해도 되지요. 근데 문제는 이 안전기만 따로 또 이 맵등 램프 부분만 따로 팔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네텔에 제작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해서 안전기가 고장 났는지 램프가 고장 났는지 그거를 확인하시고 또 요청하면 아마 배달해 주지 않을까요?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러나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램프 부분과 안전기가 일체형이죠. 혼합형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는데요. 자, 지금 현장을 한번 구체적으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가보시죠.
네,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은 우리 직원들의 유괴 양식을 공급해주는 구내 식당이죠. 많은 매입등 가운데 저 끝에 부분 하나가 불이 안 들어오는군요. 교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매입등을 교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바로 스위치. 이 스위치를 꺼야 되겠죠. 이 스위치로 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혹시 전기 초보 때로는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은 세대 내에 분전반에 전등 라인 누전 차단기를 꼭 끄고 하는 것이 안전하지요. 그러나 저는 시간 관계상 누전 차단기는 끄지 않고 바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 매입등을 뺄 때는 양쪽 날개를 살짝 잡아 당기면서 빼면 이렇게 빠지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 매입등은 커넥터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IV 전선에 바로 전등 라인을 직고리 접속으로 연결을 해놨네요. 이럴 경우에는 선을 이렇게 잘라내고요. 농로즈와 니퍼를 이용해서 피복을 벗겨내는데요. 이 피복을 벗길 때는 많이 벗길 필요가 없어요. 약 한 8mm 정도. 역시 반지의 선도 약 농노즈와 니퍼를 이용해서 8mm 정도. 숙달된 분들은 뭐 농노즈를 굳이 사용 안 해도 되지요. 바로 니퍼로 벗겨내는데요. 이것을 맡길 때는 너무 이 니퍼에 힘을 많이 가해지면 피복만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연선들도 잘라지기 때문에 적당한 힘을 가해서 벗겨야 되겠지요. 새 제품은 기존의 제품과 달리 이 전등 부분과 안전기가 전혀 일치된 부분으로 되어 있네요. 기존의 매입등은 전등 부분과 이 안전기 부분을 이 커넥터로 이용해서 사용해 줬는데요. 자. 커넥터를 선으로 바로 꽂으면 됩니다. 아주 역시 다른 선도 커넥터를 이용해서 꽂으면 되죠. 이렇게요.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벗겼던 연선. 이 연선은 접촉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또르르 이렇게 말아서 최대한 접촉 저항이 없도록 역시 커넥터 맞은편으로 이렇게 접촉시켜주는데 이게 헐거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꼭 지금껏 잘 눌러서 해야 될 것입니다. 역시 다른 쪽의 선도 연선이다 보니까 또르르 이렇게 말아서 콘택트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만들어 집어넣고요. 날개 부분 있죠? 날개 부분을 일자로 안쪽으로 좀 세워주면서 이렇게요. 집어넣고 살살 밀면 끝! 들어오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오죠? 감사합니다.